구독자 몇 명입니까? 저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만 명 정도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, 명둥입니다. 오늘 좀 꾸미고 나왔는데, 왜 꾸미고 나왔냐면 어쩌다 좋은 기회로 저희 옆집 사는 유튜브 하는 3대 독자 형님들이 유튜버 특강하는 수업 알바 자리를 구해줘가지고 오늘 초등학생들 유튜버 특강하러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전 수업 처음 하는데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. 근데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거의.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? 안 오셨어요. 오늘 선생님이 선생님 아프셔서 안 오셨어요? 혹시 친구들 수업 듣는 거 카메라로 같이 찍어도 괜찮을까요? 아, 네. 괜찮아요? 근데 안 보여. 혹시 나오는 거 좀 싫은 사람 있으면 제가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줄게. 뭐 자리를 바꾸든지 가려드린지 할게요. 다 괜찮아요? 보이게 찍어드릴게요. 아 됐다 이제. 다 보이게 찍어드릴게요. 친구들 다 유튜브 보죠? 네. 혹시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 있어요? 편하게 아무거나. 먹방이에요. 먹방? 아 제 채널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? 네. 저는 영동이라는 사람이고요. 저는 2만 명밖에 아직 안 됩니다. 우와. 아직 2만 명인데. 쇼미더머니, 쇼미더머니. 아, 오케이. 수업 듣는 거 영상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. 또 혹시 괜찮아요? 네, 오빠의 영상 찍어. 오빠의 영상. 좋아요, 알람 설정 좋아요. 야, 만약에 구독자 몇 명이에요? 저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만 명 정도 있습니다. 반응이 좋네. 안 보여요. 닉네임 영둥이라고 하고요. 영둥이. 아 구독했어요? 아 감사합니다. 알림 좋아요. 영상이 너무 쇼미더머니라고 했어요. 그냥 버거를 접어서. 이 영상에서 사람들 재밌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. 어디야? 잠시만요. 먹고 올까? 콜라를 먹어도 수줍을 잘 안 해요. 재미있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해서 저는 이제 일상을 보여 지금 완전 돌아왔네. 재밌어요? 한번 더 보여줘. 저는 근데 콜라를 먹어도 트름을 잘 안 해요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일상을 찍으면 좋은 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고 광고 안 보면 돈이 안 들어가겠죠 유튜버한테? 아 광고 나올 때마다 핸드폰 꺼내야겠다. 그러면 안 되죠.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막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근데 유튜브를 한다 해서 꼭 제가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.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강아지? 그쵸,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.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. 10분만. 어디 있냐?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. 올려요. 저 질문을 하고 있어요? 올려요. 나오고 싶어요? 네. 인사 한번 할래요 여기다가? 안녕. 싫어. 다들 유튜브 하고 싶어요? 네. 하고 싶어요. 근데 엄마가 옛날 유튜브 해봐서. 아 유튜브 해본 친구도 있어요? 여기도 나와요. 고생하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. 서현입니다. 춤을 나왔다. 안녕. 안녕. 아 힘들지? 좀 기빨리긴 하네요, 확실히.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두 번째 수업을 4학년으로 들어갔는데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활기차고 뭔가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진행은 좀 쉬웠어요. 별세기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힘들어. 수고하셨습니다, 형님. 기빨렸어. 진짜 기빨린다는데 얘들한테. 그리고 애들 수준을 모르겠어서 얼만큼 설명해 줬는지 모르겠어. 맞아,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줘야 돼. 진지하게 하니까 또 애들 바로 졸려하고. 바로 지루해 하는 게 지루해 하니까 멘탈 보이지. 멘탈 나와요, 그냥. 아, 쉽지 않아. 차라리 고등학생들이면 그치 현실적인 조언 해줄 수 있잖아요, 느낀 거나. 그치. 아, 어린애들이라 쉽지 않은 것 같아. 아무튼 오늘 아르바이트 했는데 좋은 아르바이트 같네요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